자, 매축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가이드님. 네, 이곳은 영화 촬영지 명소로 알려진 곳입니다. 범일동 매축지 마을은 일제강점기 시절 부두에 내린 마부와 말, 진군들이 쉬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광복 이후 귀국한 동포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형성된 마을이라 합니다. 마구간을 개조해 여러 가구가 함께 살기도 했으며 지금도 기차가 지나가고 있네요. 마구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가옥이 남아있습니다. 매축지 마을 주변이 아파트 등으로 재개발되면서 매축지 마을 현재 도시의 섬처럼 남아있습니다. 영화 친구 안내판이 여기 있네요. 편의치는 여기고요. 우리가 아까 이쪽으로 가지 않았나요? 근데 이런 건 못 봤잖아요. 영화 친구 촬영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있고요. 촬영지가 여기 있고요. 여기 안내판이 있고요. 목욕탕에서 목욕탕 아까 봤죠? 목욕탕에서 네. 문화원이 있거든요. 문화원. 네. 문화원 뭐 여기인데 잘 봤습니까? 호색? 연분호색? 분홍색, 진달래색, 자주색. 와우,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기가 막힙니다. 와, 정말. 예, 오늘은 골목터를 가고 있는데 계단에 색깔이 있는 게 너무 멋지네요. 이건 또 뭐예요? 기차길. 오, 야, 딱 우리가 오니까 지나가네. 시장입니다. 다음은 봉순병원입니다. The stop is Ulsanjin Market. Ulsanjin Market.
찍었다. 아, sorry, sorry, sorry. 와, 여기가 어디고? 많이 하는데 이건 뭔데? 딸기색, 장미색, 오 색깔이다. 조색, 당근색, 감색, 오 마이 갓, 구리색, 고동색, 밤색, 갈색, 계란색, 글쎄, 호박색, 황토색. 오 이렇게 색이 다양하다니요. 해바라기색, 노란색, 동아리색, 바나나색, 금발색, 모래색, 레몬색, 황록색, 산다리색, 풀색. 포도색, 연두색. 이거 누가 알지 몰라도 계단 올라가는 그런 고통이 없어진다. 옥색, 국방색, 초록, 상록수색, 청록, 물색, 하늘색, 시안, 시안, 시안아 보고 싶다. 박하색, 파우더 블루, 파스텔 블루, 바다색, 러시안 블루, 인디고 블루. 비둘기색, 코발트 블루, 사파이어색, 남청색, 라벤더, 금청색, 남색, 남보라색, 보라색, 진보라색, 포기했다 이 아파트. 자, 이 길을 지나면 나나나나나 와, 이런 길 정말 걸어보셨습니까? 철길 옆.
그 약도를 보면서 영화 촬영지를 다시 볼까요? 피고름 무슨 정도일까요? 운전할 때 도움되라고. 복숭아 와 이건 뭐야? 복숭아 이리 와봐. 복숭아. 복숭아 열렸어. 아니 이 집은 뭔데? 선불의 집 같아. 수집하시는 집인 것 같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셨다. 그때 그 팽리 마을 갔을 때 거기랑 비슷한. 우와, 저 할머니가 텔레비전에 나오셨나? 이제 먹어. 커먼 커먼. 어? 국가의 공자 조정하는 네. 곳이네. 마을 문화재란다 이게. 응. 응? 아, 네. 주인공이세요? 아니다. 아니, 주인공 아저씨인데. 얼굴 닮으셨는데. 아드님이신가요? 저기 사진 주인공이시죠? 아, 네네네네. 젊으신데? 시계 봐, 시계. 시계에 전복 붙여놨다.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색깔이 너무 예쁘대요. 많이 봤습니다. 이름 뭐예요, 이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자, 매축지 마을에는 여러 영화를 촬영했는데요. 먼저 친구, 내는 뭔데, 내는 니 시다바리 알가는 영화. 네, 마들, 마들도 촬영했고. 친구끼리는 미안하단 말 하는 거 아니다. 그나마 우리 중에서 삶의 색깔이 비슷한 녀석들도 나눠지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 여기 통영실기 장인 아저씨 이 길을 왔잖아요. 네. 걔 제자로 교회 왔었고. 자, 어쨌든 다시 찾아러 가보겠습니다. 주요 영화 촬영지 고. 자, 낮에는 아, 저 이용원이 아주 유명한 이용원입니다. 자, 가봅시다. 과성교? 이 다리 이름이 과성교? 자, 그럼 다시 가보겠습니다. 지도 이상한 거 지금